오늘을 맡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주 안에 있는 축복이란 말씀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 안에 있는 참된 비결과 축복을 아는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할뿐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제자와 모든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까지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이 아침에 교회 와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참된 이 축복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언제나 붙잡고 누린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현장을 사이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 바울이 그 언약과 마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인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전을 보게 되죠. 마게도의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복음을 전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갔는데 루디아라는 참된 제자를 만나게 됐고요.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 나를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럽니다. 그 요청 한한 번의 요청이 바로 빌립보 교회 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복음을 받고 믿음의 고백과 부탁을 한 것이 그 현장을 살린 참된 시스템까지도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보통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값진 복음을 받은 이 교회는 어느 정도 믿음의 결단을 내렸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운 유일한 교회가 된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가치를 아는 교회고요, 였 선교에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한 이 교회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동안 이를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눈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고 이거 이전에 바울은 뭐랄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 그 축복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축복과 축복을 먼저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축복이 만나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에게 교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언약이 있다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사실 한 가지고 가장 기뻐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만나면서 저는 많은 교인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영어 배부만 하다 보니까 10층에 올라가서 뭐 교회 왔다 갔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요 제가 이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인사하면서 아,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복음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 제가 그일 들으면서 아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만약에 다른 그 저에게 서뭐 다른 뭐뭐 하는 목사님 하면 뭐 별로 안 기뻤을 텐데 복음 전하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목사로서 가장 좋은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목사. 내가 제가 여러분들이 알, 저를 알기를 아 저분은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아, 저분은 뭐 미국에서 목사님이야,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한다면 뭐 몸이 좀 크더라. 뭐, 얼굴이 좀 잘생겼어. 뭐, 이런 목사님으로 생각한다면 별로 좀 도움이 안 돼요, 저한테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제가 그 제가 그소리 들으면서, 아, 그래, 참, 그래도, 어, 복음만 전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하냐? 저분은 그리스도 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기쁨,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참된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릴 때, 비로소 참된 그 증거가 현장에 증거된,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 신분과 건세를 정확히 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안에서 기뻐하는 비밀이 없다면요. 우리는 갈등과 문제 앞에 초월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피법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과 그 누림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하자면, 하늘 보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보고 체험한 증인입니다. 요즘 말씀 흐름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가 저번주에 진행되는데 저도 참여했는데 15강의를 진행하셨어요. 유광석 목사님 1 5강 와, 우리는 거 앉아서 15강의를 이틀 동안 들으면서 와 너무 좋다. 앉아서 말씀 은혜도 받고 말씀 강의를 하나하나 하시는데 근데 첫번째부터 가장 첫번째 강의 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가 가장 큰 받은 축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앉아서 세계 보고만 할수 있는 이 중요한 랩너틀과 함께 말씀을 받는데 그, 자시, 그 언약 하나 때문에도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하는 비밀을 어디에 습니까임만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벌써 과거형입니다.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벌써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자가 아니고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간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뻐함을 누는 비결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좋아서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기쁘고 행복하죠.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참된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마저도 그리스도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연결시킬 때 여러분들 비로소 참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듣고 포럼을 하겠습니까? 포럼은 뭐겠습니까? 내가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것이 포럼입니다. 포럼하는데 내 인생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럼하는데 막 주절주 되는 것이 아니라 포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말, 현실과 이렇게 연결되더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시더라. 참된 포럼으로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행복이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 바울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도록 사단은 현실이라는 것으로 자꾸를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으로 갈등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최현실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주 안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바울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빌리포 교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사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사람들 향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현장에 전달돼서 바울의 전도와 성교에 동참하는 이런 축복들을 빌리포 교인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참된 원니스를 누리라고 빌로포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의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같은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된 원니스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을 하나로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을 바울이 가장 먼저 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빌리보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축복을 가장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을 붙잡았다면, 그럼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리는 축복은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만족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없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마치 갈증하는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공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답이라고 아는 자의 참된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로 만족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일이 좋아서, 잘돼서, 뭘 받아서, 안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현실과 환경 속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전도와 선교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 참된 언약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로 만족하는 축복. 이런 사람을 사단이 흔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 와서 문제와 갈등으로 흔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잠시라도 내 현실 때문에 낙심되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하세요. 그렇구나, 나는 낙심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구나.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현실, 상황, 문제를 이겨내는 축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나왔어요. 궁핍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참된 비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참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그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찬된 언약의 비결의 증거,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완전 모든 것의 답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한번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안 있는 참된 그 만족,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비결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비결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뭐 텔레비도 보도 봐도 그렇고요. 성공한 사람들, 뭔가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에 초대가지고 그 사람의 비결을 말하달라.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 자기의 비결을 막 얘기합니다. 세상의 비결을 막 말하죠. 여러분들은 성공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비결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고 내가 하루 한 번도 빠지면 3원을 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인마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결을 모여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는 모든 현장과 사실 속에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과 문제가 와도 이 비결, 그리스도란 이 비결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문제 앞에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나는 회복하고 능히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비결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성경의 비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기뻐함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또주 안에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결론으로 이두 가지 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초월하는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에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방법과 나의 비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heavenly power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내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mission.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동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heavenly mission.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avenly talent,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요.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그 순간 다시 한번그 답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강구는 어마어마한 힘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 돼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참된 모든 힘을 회복하세요 그 축복으로 말미안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실 것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얻은 이 완벽한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기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